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두 차례 만나 뵙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팀에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분석, 또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들 이 시간 통해서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기업 분석팀의 허혜민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김지선 센터장님과 함께 네. 팟캐스트 팟빵에서 네. 굉장히 발랄한 매력을 뿜으시더라고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와 함께 뭐 떠나는 카지노 여행이었죠. 네. 그죠? 이남수 연구원님과 함께 진행을 또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팝팝 네. 들어가서 애톡쇼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 종목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네. 좀 해볼까 해요.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워낙 바이오 기업들도 그렇고 바이오 제약 기업들 이제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내용이 하나하나 보더라도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맞아요. 저희가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네, 일단 레고캠 바이오는요. 그 주요 상업이 바이오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이오텍이라고 하면은 매출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이제 캄메드라는 회사를 합병을 하면서 네. 안정적인 이제 유통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제나 유착 방지제, 그다음에 외과 수술용 의료기기, 또 의료용 소모품 정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매출이 252억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영업 손실이 159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네. 특이한 점은 연구개발비가 155억 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비로 네. 전통적인 바이오텍이 지만 매출이 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어떤 바이오를 하느냐라는 네네, 건데 ADC라고 해서 ADC? 항체랑 약물을 결합하고 있는 이쪽 분야가 하나 있고 또 합성신약을 개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합성신약. 네. 그래서 여기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굉장히 또 이 회사가 많은 걸 하고 있는데요. 네. 플랫폼이 이제 이게 ADC 플랫폼이라고 해서 고형암이나 혈액암, 그 항암제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 ADC 제품도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은 그 다케다한테 한번 기술 이전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의 검증, 레퍼런스가 좀 쌓여 있는 회사이고요. 그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ADC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네네,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있고 또 다른 그 S사나 J사, I사 쪽으로 또 플랫폼을 MT라고 해서 물질 이전 기술 계약이라고 이 플랫폼을 그 회사가 한번 가져가 보고 이게 정말 자기네들의 약들하고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는 그냥 말로 이제 신약처럼 네. 제품들이 있고요. 포슨이라는 회사한테 중국판 것만 이제 200억 원 정도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동 연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뒤에 이제 항생제나 이쪽 이제 신약 쪽인데 항섬유화제, 항응혈제, 또 항암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섬유화제 쪽에서는 특이한 게 그 브릿지바이오 오늘 상장한 회사인데 네, 네, 네. 이 브릿지바이오한테 이제 300억 원의 기술 수출을 했고요. 브릿지바이오가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한테 또 서브라이센스 아웃이라서 기술 수출을 또 하면서 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익 쉐어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DC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니까 플랫폼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네. 합성 신약 쪽에서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하긴 많습니다. 한데요. 네. 그리고 좀 하나씩 자세히 보려면 일단은 그 다케다 쪽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ADC라는 게 뭔지 이게 이제 레고캠바이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네.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ADC가 네. 뭔지. 네. 레고캠바이오는 사실 이 ADC로 거의 설명이 다 네. 되는 회사일 정도로 이걸 이제 잘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네. 항체 약물을 결합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Y자 모양 이 항체이고요. 여기 이제 링커라고 해서 이제 끈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옆에 달아서 그 페이로드라고 하는 톡신인데요. 이게 이제 항체 같은 경우는 암세포에 잘 붙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암세포의 선택성에 장점하고 이 약물은 이제 그 페이로드라는 톡신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달아서 좀 더 독성을 그러니까 암을 잘 죽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네네네. 더 설명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기전인데요. 이 Y자 모양의 항체가 세포 겉면에 붙습니다. 그래서 붙어서 이 안으로 이제 세포 이물이 흡수가 되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네. 약물을 방출하는 그래서 암세포로 이제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이제 항원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죠? 네. 그 이제 항체에 약물까지 결합을 해서 항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ADC다. 네. 그게 이제 레고켄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네네. 거죠. 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전방위 산업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내년부터 굉장히 ADC가 재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애틀 제네틱스의 에드세트리스랑 로슈의 캐사일라라고 하는 이 두 제품이 ADC 쪽으로 이미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 이 회사들의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보시면 에드세트리스 분기별 매출이 19년 들어서 이제 갑자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적응증이 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에드세트리스가 화학 병용으로 해서 18년도 상반기 때 3-4기 호지킨 림프족으로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장이 됐고 네. 또 18년 11월 달에는 같은 화학 병용으로 해서 말초 T세포 림프종 1차 치료제로 또 적응증이 확장되면서 매출이 좀 올라왔고요. 캐사일라 같은 경우도 19년 5월 달에 신보조요법 처치 후에 이제 잔류 침습 질환 발견된 허투 양성 조기 네.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이제 수술 후 네. 치료 보조용도 어쨌든 적응증이 정세 확장하고 네, 있다. 확장되면서 그 에드세트리스와 캐사일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도에 캐사일라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ADC 치료제 쪽으로 블록버스터가 이제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다이치 상교가 아스트라제네카한테 이 하나의 물질만 갖고 거의 9조 원의 기술 수출을 했는데 네. 그 DS8201이라는 허세틴의 ADC 치료제입니다. 이게 내년에 출시가 예상이 되고요. 출시된 지 2, 3년 만에 매출이 1조가 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데이터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엠포투마팝하고 키트루다랑 이제 병용을 했을 때 요로창피세 포함해서 반응률이 이제 71%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반응률이라고 하면 이제 투여를 했을 때 이 암이 줄어드는 환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은 암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냈고요. 또 론자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생산해주는 회사인데 네. ADC 쪽으로 이제 전방위 산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생산시설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방위 산업이 이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드세트리스랑 캐스타일라라는 게 ADC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들인 거죠. 네. 1세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적응증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고 또 ADC라는 네. 플랫폼을 활용한 블록버스터 신약들도 내년에는 좀 기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대. 이게 이제 레고켄바이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전방의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 네, 시장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레고켄바이오로 한정을 해서 또 볼까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정리 되게 잘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 전방의 산업이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레고켄바이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네, 빅파마들이 더 네. 자세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레고켄 같은 경우는 다케다한테 기술 이전을 한번 했었고 특히 이 기술 이전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 세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한 4,500억 원 정도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이게 내년에는 후보 물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마일스톤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케다 같은 경우는 이 ADC를 좀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 밑에 네. 그 밀레니엄이라는 자회사가 기술 도입을 했는데 다케다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제 머사나라는 회사랑 ADC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임상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레고켄바이오의 플랫폼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네, 마일스톤 유입을 보시면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마일스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케다도 있고 브릿지바이오나 이런 회사들의 임상이 진행되면서 또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네. 있고요. 또 이 회사의 플랫폼이 좀 진화되고 있다는 거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원래는 그 링커만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네. 최근에 아까 그 보여드렸던 톡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개발을 하게 되면 고개 붙이는 톡신? 네. 그거 이제
PBD 톡신이라고 해서 네. 기존에 링커만 개발하던 회사에서 이제 톡신 개발하는 회사로 좀 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S사, J사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이 PBD 톡신을 붙인 거를 이제 MTA로 기술을 좀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네. 한데요. 보통은 이제 MTA 체결되고 1년 반에서 뭐 1년 정도 되면은 본격적인 기술 수출 딜로 이뤄질 수가 있는데 대개 18년도부터 이제 체결했기 때문에 네. 내년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 PBD 같은 경우는 사실 잘 효능은 강력한데 잘 쓰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환자가 관련해서 사망하기도 했었고 아, 워낙 그래요? 독성이 좀 세다 보니까 이 암세포에서만 발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지금 보시면 대개 MMAE나 MMAF 같이 이런 톡신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톡신의 종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상용화가 좀 됐고 안정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네. 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레고킨 같은 경우는 기존 PBD랑은 좀 차이점은 효능은 좀 활성화시켰고 독성은 좀 낮춘 예, 기존 거 대비 이제 독성 발현을 최소화시켰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또 원가 경쟁력도 있다고 보고 있고 생산성도 네. 좀 향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종양에서 보통 이제 특이적으로 라이소솜이 이제 나오는 효소를 만나면 거기서만 활성이 되고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에서 만나면 거기서 활성이 안 되는 예,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ADC 외에도 이제 신약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했던 합성 신약? 네, 그렇습니다. 그 브릿지 바이오가 베링거 잉겔하임한테 11억 유로에 이제 팔았는데요. 요게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사실 베스트 인 클래스를 꼭 나쁘게만 볼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퍼스트 인 클래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이제 시장성이나 기술에 대해서 인정이 좀 되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뭐고 퍼스트 인 클래스는 또 뭐죠? 퍼스트 인 클래스는 그 타겟 내 질환 내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네, 베스트 인 클래스는 제일 잘하고 있는 거. 네, 그 다음이긴 한데 첫 그걸 좀 개선시켰던. 아,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질환인데 갈라파고스가 지금 삼상으로 1690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라파고스의 1690이 퍼스트 인 클래스이고 이 회사의 오토텍신 저해제가 베스트 인 클래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거는 그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해서 네네. 예전에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그 가습기 살균 사건으로 해서 폐에 굳었던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굳는 섬유화에 대한 거를 치료하는 이제 치료제인데요. 요거 대비해서 폐섬유화 억제나 콜라겐의 침착 저해 이런 것들 좀 효과가 우수하게 나왔고 지금 일상이 완료가 돼서 내년 이제 상반기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고요. 적응증 확장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전임상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갈라파고스 거 대비해서 효능이 비슷하게 나왔고 안정성도 이제 이렇게 가야 이 선에 있어야 좀 안전한 건데 상회하는 거죠. 네, 그거랑 이제 유사하게 전임상에서는 데이터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가져간 이유가 로슈랑 베링거 잉겔하임이 지금 현재 두 개의 치료제로 폐섬유화증 치료제는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요. 네. 이 회사들이 이제 계속 고성장하는 신약 물질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허 만료가 예정이 돼 24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베링거 잉겔하임이 이 오페부를 대체하기 위해서 877을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개발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레고켄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 말들도 워낙 어렵고 개념 자체도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추리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ADC라는 플랫폼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레고켄 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로 이제 시장 내에서 조금 더 확장성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ADC라는 플랫폼에 들어가는 톡신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이것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축인 합성신약도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네. 만큼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 네. 내용 좀 추려주시고 투자 네. 의견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주 잘 정리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일단 바이오텍이지만
흑자 전환이 만약에 마일스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고 추가적인 이제 기술 수출도 그 말씀드렸던 PBD 톡신 네. 붙였던 플랫폼들이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전방위 산업인 ADC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빅파마들이나 다국적사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오토텍 신저의 이제 그 합성 신약이 네. 내년에 또 이상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인한 이제 혹은 또 다키다의 호흡물질 도출이 되면 마일스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서 제가 투자 의견은 아직 네. 제시를 안 하는 네, 제시는 안 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오늘 실적에 잡히는 바이오 기업으로 네, 소개를 좀 드렸어요. 허혜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